안녕하세요. 판례공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포 민사 가등기 채무의 대위변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232597 판결입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판례공포 원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등기 담보권 채권의 대위 변제자이고요. 피고는 근저당권자입니다. 배당 이의라는 거는 이제 배당이라는 게 경매가 되고 나서 그 물건이 팔리고 나면 이제 그 경락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이 경락대금을 이제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이 나눠주는 절차가 배당 이이고요. 그 배당을 하는 날에 이제 채권자들이랑 채무자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도 다 나눠주고 다 남으면 이제 채무자한테도 줍니다. 근데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이 쭉쭉 받아가면 뒤에 가는 사람 받을 게 없게 되죠. 그때 하는 게 이제 뒤에 후순위 채권자가 앞에 있는 채권자한테 당신 받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배당이의고 그걸 배당이의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던 담보가 되어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람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너가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까 내놔라라고 한 소송입니다. 결론은 파기 환송됐으니까 왜 뒤집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였는데 이 사람이 A한테 토지에 가등기를 해주고 2억 5천을 차용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쳐버린 겁니다.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담보 법상 무효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원고가 건설사를 위해서 A에게 4억을 대위 변제해 줍니다. 그 4억은 이제 5천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면서 건설사한테는 1년 안에 6억을 받기로 하고 이 4억을 대신 갚아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그 가등기를 원래는 원고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는 말소하고 가등기는 이제 원고에게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건설사하고 이 A라는 사람이 엘링 건설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건 그 공보에 보면 이 원고는 엘링 건설을 상대로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이유는 원래 본등기가 그 A의 등기가 무효이긴 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패소를 했었죠. 어쨌든 이제 엘링건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나서 피고가 임의경비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경락까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배당기일에 이제 원고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고는 등기부상의 명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기부 자세히 보면 건설사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엘링 건설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 원고는 여기에 지금 등기상 명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건설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A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등기 담보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이 말하고 있는 대위변제. 하는 자의 그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원고가 원래는 4억을 갚긴 했지만 건설사로부터 6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대금에서 6억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고는 대위변제를 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원래 A가 갖고 있던 채권 그다음에 그 담보권까지 모두 이전받는다. 그러니까 완전 이전을 받는 겁니다. 법률상. 그래서 종래 A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도 배당 요구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A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A는 그 구상금이 아까 이제 구상금이라는 건 이겁니다. 4억을 갚고 그 4억에 관한 A의 채권이 오는 게 원채권이고 4억을 갖고 6억을 받기로 한게 구상금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금 채권은 이제 건설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구상금 채권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건 뭐냐?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 그러니까 그 한도, 박스로 해서 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상권 채권까지 한도까지는 다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피고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신 사람은 이거와 관계된 사람이지 너는 그냥 제3자이기 때문에 소멸 주장했지만 아예 판단도 안 해준 거죠. 이 사안은 공부하기 참 좋은 판례입니다. 여러 가지 정서가 있고 첫 번째 뭐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실세 없으면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권리가 이전됐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구상권 채권이 뭐고 원채권이 뭐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까지 다알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실제 사례에서 이런 사안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개별 장점들은 실제 사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부 유성기업 어영노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51610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명은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국 금속노조 노동조합이었고요. 피고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피고가 상고한 거죠. 피고 보조참가로서 유성기업이 보조참가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상고 기각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유성기업은 이제 창조 컨설팅이라는 그 회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이제 노동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설립신고도 했었죠. 이제 원래 이 유성기업은 이게 전국 금속노조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노조 소속에 있는 노조 말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이제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은 직원들에게 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라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기업 임직원들도 원고 조합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금속노조 소속에 있는 노조원들에게도 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걸 종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이 금속노조가 이 노조, 이새 노조가 한마디 어영노조죠. 어영노조의 이제 무효를 확인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효로 설립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권리관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확인에서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법률관계를 하더라도 현재 그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다른 어떤 뭐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할지라도 확인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피고 조합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피고 조합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러니까 형성해소라고 하는데 새로 적법했던 것이 무효로 바뀌는 이런 형성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법률상 근거 없이 형성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무효 확인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 여기서 답을 하는데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조합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구성돼야 되고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여기는 사용자가 창조 컨설팅이라는 외부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노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한 거여서 무효다. 그리고 그것은 관청에 설립 신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무효 맞다. 문제는 이제 과거 법률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설립 신고 당시가 무효니까 무효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현재의 법률과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의 법률 관계를 하더라도 무효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심은 아까 사실관계 이유에 설명한 것처럼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들을 가입하라고 막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하면서 무효 사유로 봤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정들은 원래 있었던 흠결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사실로서는 볼수 있는데, 어쨌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설립 이후의 사정은 무효사실 아니고, 그 설립 이후의 사정을 보는 경우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 사건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노동 사건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면 뭐 굳이 알 수는 없지만, 이 과거의 법률 관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정들은 하자 치유에만 관리 그 사정으로만 볼 것이지 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른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립 이후의 사정에 관한 태도가 대법원하고 원심이 차이 나고, 이거는 헷갈리기 쉬우기 때문에 요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각종 단체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관청에 설립 신고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런 무효 확인소의 이 판례를 알고 계시면 쟁점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쟁점을 주장할 때이 단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 정도 관점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해고사유 미기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6605 판결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입니다. 원고는 해고된 변호사,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결론은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긴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7조에 해고 사유 중에 서면 통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서면에는 이제 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도 적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뉴욕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라기보다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2009년 11월에 1년짜리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면 1년이니까 2010년 11월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2011년 3월에 2010년 11월부터 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근데 이때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의 종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서는 1년이라고 그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두 번째 계약은 그 종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피고회사가 2015년 1월 9일 날 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계약 끝내겠다고 한 거죠. 이 계약 종료 통지서에는 종료 통지만 있고 종료의 사유나 근거 규정이 기재가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공보에는 무슨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아마 회사로부터 무슨 갈등이 있었거나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종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해고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 이게 이제 종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심은 이 판례에 따라서 원고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적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적은 경우는 어떤가? 특히 해고자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이 변호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때 해고통이 유효하냐?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고자가 사유를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기재는 안 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해되시나요? 해고 사유를 조금이라도 적으면 됩니다. 근무 불성실, 뭐라도 적고 구체적 내용을 이 해고자가 알고 있으면 해고 통지 가능한데, 아예 안 적은 경우는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다 알고 있어도. 여기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실무에서는 고용 중 일방적 계약 종료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알바의 경우에 1년짜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계약 종료를 할때 보통 사직서를 내달라고 말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해고 사유 있는 거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직서를 안 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만둔다, 그러면 계약 종료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1년짜리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안될것 같다, 다음 주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쪽지, 이렇게 서면에다가 언제 그만둬야 되고 무슨 사유로 하는지를 반드시 적어서 줘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알바생과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통지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가 되면 해고일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00만 원짜리 근로직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계약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자기가 다른 일을 했으면 그 금액은 빼주게 됩니다. 어쨌든 고용에 관한 일방적 계약 종료, 해고 통지서는 반드시 서면, 그리고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법원 판례처럼 해고 무효가 돼서 그 임금을 지워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는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합의금 수령 후 한정 승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89651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 명은 대여금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채권자이고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상속인들이 상고를 했죠. 결론은 파기환송됐고 원심이 틀렸다는 겁니다. 적용 법령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3개월 내에 보통 망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단순 승인한 걸로 1026조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단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우발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한 1년인가 2년 있다 갑자기 망인의 채권자라고 나타나가지고 내돈 내놔라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1019조 사망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수 있다는 게 1019조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 채권자가 채권자, 이 채권자 원고인데, 이 원고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망인한테 1억 4천만 원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14년 11월에 범죄로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상속인들은 이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인하고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겠죠. 어쨌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 바로 장례 치르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사망 사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뭔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피고 상속인들이 이 범죄 가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에 합의금 3억 원을 받습니다. 3억 원을 쭉 나눠가진 거죠. 여긴 상속인 5명이었습니다. 5명이 쭉 나눠가진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원고, 이 채권자가 이 망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 소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장이 2015년 9월에 송달이 됩니다.
상속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이 이거 채무가 엄청 많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2015년 9월 25일 날 한정 승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 이 사람들은 한정 승인 신고를 한 거죠. 2015년 9월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제는 뭐냐? 이 합의금을 지금 2015년 7월에 받았잖아요. 이게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망인의 손해배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은 걸로 해서 처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순 승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원심은 이 단순 승인한 거다.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대여금 다 줘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한정 승인 인정 안 해주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한정 승인이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한정 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민사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근데 사망 후에 3개월 경과로 단순 승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합의금 수령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단순 승인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날, 이,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특별 한정 승인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심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마도 이제 피상속인들이 이 사비물을 받을 때는 단순 승인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두달 뒤에 다시 변심해서 다시 한정 승인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3개월 경과 후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가 됐고 이후에 받은 거는 거기에 영향이 없고, 다만,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9월 25일, 15년 9월 25일 날, 그때 처음으로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걸로 볼수 있으니까, 그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판결은 아마 이제 한정 승인 신고를 인정해주면,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합의금 3억의 범위 내에서 이 원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정 승인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거고, 이 한정 승인은 실제로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상속인들이 자주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개개적으로도 문제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한정 승인의 의미라든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회생채무 누락 손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3180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채무자였고요. 피고는 회생업무처리 법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가 회생처리를 해달라고 법무사한테 이제 맡긴 사람인데 이 법무사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부 인용이 됐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 파기환송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제 회생신청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이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소액까지 막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소액은 변제 후에 목록에 삭제하라고 이제 공고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소액이 얼마였냐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소액 번호를 쓰면서 4번, 5번, 10번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 5번이 실제로는 7,2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6번에 11만 원짜리를 정리하고 했는데 잘못 적은 거죠. 문제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각하고 3만 원, 뭐 5만 원짜리는 빼고 7,200만 원짜리도 빼버린 겁니다. 7,20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회생법원이 이 7,200만 원짜리를 뺀 상태에서 변제금 인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원고는 나중에 이제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매월 72만 원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변제 독촉이 딱 날라오니까 그때 이 7,200만 원이 누락된 걸 알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법원에 이제 보존 공고를 잘못해서 한 건데 법무사가 책임지는 게 맞냐? 두 번째, 이 손해배상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지연소득금은 얼마냐? 언제부터 손해배상이겠느냐? 원심은 인가 결정이니까 변제액의 인가를 난 날로부터 이제 손해배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었거든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누락된 채무가 이 원고의 채무의 27%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 전체 채무가 거의 한뭐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었는데 이 7,200만 원짜리가 누락된 거죠. 이거는 과실 맞다. 설령 법원이 보존공고에 번호를 잘못 적었다 해도 나머지를 보면 3만 원, 5만 원짜리였으니까 11만 원짜리를 없애는 게 맞지. 그리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과실 맞고 그래서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럼 손해는 언제 확정되느냐? 손해를 지금 원심은 인과결정이 결정해도 누락됐기 때문에 인과결정시가 손해가 확정됐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돈을 다 갚으니까 돈을 다 갚고 나면 손해가 이제 그 원금이 나중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그 지연소득금을 부담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지연소득금을 부담하는 거 아니다. 그 전에 얘한테 돈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심은 이 손해액을 변제계 인가 계획에서 얼마로 이렇게 환산한 거, 그것만 이제 손해로 봤는데, 대법원은 누락된 채무 전체가 다 손해로 맞다. 다만, 과실상계는 좀더 참작해봐라. 왜냐면, 이 원고가 원래는 그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걸 안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안한 것까지도 과실 비율에 감안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은 회사연금 처리 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알수 있는 판결이죠. 법원이 혹시 뭐 잘못했더라도 꼬구겨 봐야 된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좀 법무사로서는 이제 난감했던 게이 법무사가 그 보존 공고, 법원의 보존 공고를 직접 처리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겁니다. 직원이 몇번몇번몇번 삭제하라고 하니까 금액도 안 보고 다 삭제해버린 거죠. 근데 법무사가 봤으면 아마 금액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알았을 텐데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건 법무사의 이제 감독 책임이 한 거죠. 어쨌든 누락 시에는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설령 이러한 법무사와 관계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손해는 면책 결정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더그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지금 회생 업무 관련한 사무가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안 할,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이 금액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락 금액 회생 채무의 인가 결정이 나오는 태권이 뭐뭐뭐 들어갔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그 정도에 해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보 5분 정리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보 하도급자의 직접 청구 상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65-911 판결입니다. 판례 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도급 업자입니다. 피고는 원청 업체, 그러니까 발주자였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상계를 허용을 해준 거죠. 내용을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는 건설사였는데 건설사하고 이제 그 공장 증축공사를 이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발주를 한 거죠. 내 공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건설사가 이제 도급계획을 체결합니다. 이 건설사가 다시 원고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그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에 보면 이렇게 대금 못 받을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리에 의해서 이 하도급법에 의해서 대금 직접 청구했죠. 그럴 때니 이제 이 공장의 주인 이 사람이 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도 나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설사가 내 믿고 대금도 안 줘서 내가 대신 지급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상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하도급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는,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한테 직접 지급한다. 어떻게 하냐? 원 사업자가, 지급 요청을 했는데, 2회 이상 지급을 안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도급업자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도급법 14조의 내용인데, 이 의미가 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죠. 대법원에서는 이 의미를 이제 그 직접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도급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피고 건설사의 하자보수 포노베 채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에게 줬던 그 레미콘 대금, 레미콘 업체한테 준 거죠. 그 대금으로 온갖 상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구상급 채권의 경우에는 이 원고의 채권보다 나중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채권으로 먼저 생긴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채권이 그대로 하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건설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원래 그 발주자에 갖고 있던 채권이 그대로 하도급자에 간 거기 때문에 원래 발주업체가 갖고 있던 상계의 주장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건설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장.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그 상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상급 채권, 그 레미콘 대금 대신 줬다는 거, 이거는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동시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대가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연 관계도 있다. 고로 나중에 생겼어도 상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관련해서 생긴 채권은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앞에 생긴 채권으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고로 원고의 채권이 거의 다 상계돼 버립니다. 결국 이제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사업자들이 그 하도급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국 못 받은, 마지막에 못 받은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줘버린 경우. 줘버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도급법의 직접 청구권은 아직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받지 못한 거를 이전받는 거지 이미 준 거를 또 주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청구는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되 이쪽에서 나 이런 돈도 줬고 저런 돈도 줬고 저런 돈도 줬다고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뒀다가 상계도 잘 봐야 돼, 확인해야 되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제 발주업체의 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주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한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들이 다 이 직접 청구에 받을 때도 상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가지고 의뢰인이 이제 그런 채권이 있는 없는지 확인해서 의뢰인도 받아서 소송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이제 직접 청구권에 관한 판례고 상계를 어떤 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관련한 사건이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부 민사 대부업 중개인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0239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근저당권 말소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였고요. 피고는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제 8조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자율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 대부업자가 원고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 40%, 60%, 100% 뭐 이런 이자를 막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피고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돈을 계속 갚았는데 이 갚은 게 이자만 갚았는데도 이자 25%에 따른 이자 원금까지 다 갚고도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당이익으로 반환받겠다고 지금 소송까지 제기를 한 거죠. 근대는 것도 말소하고 부당이익도 받고. 근데 한편 이 사건에서 더 문제된 게 뭐였냐면 이 피고가 다른 대부업자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 다른 대부업자가 이제 원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자가 연 150%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죠. 150% 이자를 부과해서 이 소송에서는 실제로는 다른 대부업자 이 사람도 피고로 부당이득 반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업자도 부당이득 반환했고 피고도 부당이득 반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경우는 이 피고가 다른 대부업자에게 중개한 그 부당이득금 상당의 그 금액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이제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원고가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받았는데 그 중개한 이 피고한테도 별도로 그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되느냐. 그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케이 그 좋다 이거다.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 다른 대부업자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됐잖아. 오케이 그 좋아.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그 금액 상당을 내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초과 이자율을 받는 대부업은 불법행위다. 아까 이자제한법 보셨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과는 별개다. 별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를 중개하는 것도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대여한 대부업자는 모두 부당이득 반환 책임지고, 그다음에 너 지금 이 사건의 피고 너는 중개를 했지만 중개한 것도 이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진다. 고로 이 중개한 이 피고는 자기 채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책임을 졌고 남의 그 채무에 대한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게 된 겁니다. 둘다 지게 된 거죠. 책임이 무거워진 거죠. 이제 이 판례는 대부업자가 다른 대부업자를 알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명확하게 원심도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사건명인 근대당 말소금은 당연히 원본이 이미 충당돼 소멸했기 때문에 다 인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대부업에 의해서 초과 이자율을 받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이 원금 이자와 원금 충당하는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거는 다 정리돼서 그 농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자 제한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25%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부터는 20%로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 제한법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이자 제한법의 최대 이율 최고 이율을 기간별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0% 60%까지도 법정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25%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제한법까지 같이 보면서 계산하면 이자는 이미 들어갔고 원본도 점점 줄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이제 한 많은 어떤 초과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어떤 대부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가나 이러한 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인이 계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보면 이런 그 대부업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민원을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반드시 그 자기가 지금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판례는 이 대부업자에 관련한 피해가 있을 때한번 정도 머릿속에 넣었다가 의뢰인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